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DJ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루치로 파는 행운의 검은 용보석을 한번 까볼까 합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이걸 왜 제가 지금 깔려고 하냐면요, 캐릭터가 무제한이 많이 뜨는데 배지 무제한도 뜬대요. 그래서 한번 까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배지 무제한이 막자모드 해갖고 져가지고 제가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배지가 없는지가 벌써 한 1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행운의 용보석 지금 일단은 7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릴게요. 누적 플레이 타임을 보시면 집에서 일단 5시간을 채우시면요, 용보석 일단 4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대박이에요. PC방에 가서 또 5시간을 하면 총 다 해서 540개를 받는데, 그럼 540 플러스 45 하면 몇 개예요? 585개죠? 예. 그러면은 총 집에서 5시간, 그리고 PC방에서 5시간 하면 총 585개를 행운의 검은 용보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하루에 10개씩 살 수 있는 거 이거 살 필요 없어요. 굳이 아싸리 플레이 타임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뭐 585개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테카니는 PC방 미션 아직 안 해가지고 7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73개 이거 한번 까가지고 배치 무제한이 뜰지 안 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간다. 아, 근데 뜨겠냐? 캐릭이 무제한 뜨거든요. 빙고 맞추면, 와, 골든버그. 개이득이에요, 이게. 은근히. 야, 금첸 14일. 아깝네. 캐릭이 이게 무제한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일단 방금 14일이었고. 초록 고양이, 그리고 25번, 까비. 아, 배치 14일, 까비. 까비 알론소. 아구구. 이 차 무제한도 많이 뜨기 때문에 개이득이에요, 진짜. 재료 오지게 뽑을 수 있습니다. 인베치 14일. 보통 기간제는 근데 14일치 뜨는 것 같아요. 무제한 안 가나? 46번. 24 몬스터구 14일. 황금기어에서는 뭐 엑스엔진이랑 여러가지 뽑을 수 있대요. 좋은거 99 뽑았고 23번 나왔고, 빙고도 또 무장 그 칸 맞추면 또 아이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빙고 아이템은 그렇게 좋은건 없어요. 예. 그나마 좋은게 뭐 실버 플랜트랑 30기어 뭐 코인밖에 안주네요. 그래도 뭐 루치로 깔 수 있는거니까 개이득이지. 어, 방금 캐릭 무제한이었나? 아니었지? 못 봤어. 22번. 자, 고양이 패 떴고요. 7일짜리. 14일짜리였나? 마귀 상어. 블록 빗자루 14일. 8번. 리더. 카이 14일. 까비. 야, 근데 무장 캐릭 잘 안 주는데? 다 기간제인데. 지금 무장 캐릭 한 번도 안 떴죠? 마그마 14일. 15번. 42번 까비. 그래도 뭐 일단 루치로 깔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플레이타임으로도 585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개이득이지. 10번. 뭐 루치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개이득이죠. 인대지구 재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48번 수박펭귄 7일. 48 의사배치 또 14일. 아, 의사배치 배치 뜨긴 떠요. 확실히 구라 아니야 이거? 야, 구라돌이 같은데 이거? 배치 뜨긴 뜨나? 마그마 의사배치만 무제한 뜬다고? 아, 구라돌이였어? 근데 일단 나 의사배치도 무제한 없어. 배치 아예 보이지가 않는데? 황금기어에서 배치 뜬다고? 진짜로? 황금기어에서 캐릭도 뽑을 수 있어 무제한? 마법사 배치 14일 게이더. 근데 무제한이 아니니까 까비 알론소 11번. 아, 황금기어에서 배치가 뜬다고? 배치 뽑아야 되는데, 30.
어, 그건 알고 있어. 도금 도장으로 그거 하는 거 알고 있지. 그건 38. 근데 이거 빙고 근데 잘 맞춰줘요 님들. 34번 빙고 잘 되나 이거? 30번 13번 풀이죠. 17번 존나 안 되네. 39 조금 남았을 때 졸라 안 된다고. 뭐 그 아 사실 아오 17번 3칸 맞췄다 빙고. 자 그린피티 실버 3개 캐논 레이더 31개 나왔고 7번 레기 14일 50 캐링 무제한 하나 안 나오나? 13 16 오 좋아. 설마? 빙고 다 맞추나? 5번? 오 뭐야? 자 30개도 뽑았습니다. 제가 파라곤도 없거든요. 파라곤도 뽑아야 돼요. 7번 45번 28 19번 가나? 아 근데 이 캐리 어? 야 방금 캐리 무제한이었나? 아 못 봤어. 33 36 24 캐리 무장 근데 잘 안 뜨구나. 타키정 14에 아 타키정도 뽑아야 되나? 타키정도 없다 맞다. 50번 잘 안 뜨네. 22 캐리 무제한 하나 안 나오나? 와 네오의 보고 카트 넘버 뽑아 주는구나. 40번 31번 빙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았네. 아 윤다오는 뭔데 또 이거는 존나 쓸데없는 것 같네. 자 한면 뽑았구요. 12개 남았습니다. 블록볼 보이든 볼 50번 오 나이스. 자 몇프로 3개 남았습니다. 설마 10개 가지고 다 맞추진 않겠지? 설마 9개 나왔구요. 12번 30번 마귀상어 하나? 아 카이 캐릭 무제 잘 안주네. 7번 5개 나왔고 44번 빙고는 다 못 맞추겠다. 근데 빡세다. 3개 남았고 다 맞추긴 빡세네. 10번 아이 캐릭 무제한 하나 나와야 되는데 2개 남았고 1개 마지막 캐릭 무제한 하나 떠주면 나비. 일단 그래도 이득인 게 뭐냐면 어 5개 더 맞는다. 레이더 아 맞다 거기 가야 되구나. 보상함 어 더 있네. 몇 개 10개 더 돌릴 수 있겠다. 11개 아 의사배치 아 무제 23 9개 나왔고 아 근데 이거 공짜니까 좋다. 그래도 공짜 또는 뭐 루찌 얼마 안 하니까 맞지. 아 대부 무제 3번 몬스터고 5개 나오고 아 번간천체 기간제 캐리 무제한을 최대한 많이 들고 있는게 좋아요. 근데 일단 결론은 왜냐면은
다음에 뭐 시상이나 뭐 그 지팡이 뭐 그런 거 이제 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무제한 갖고 있으면 좋아요. 캐릭이나 그런 거는. 인다오 23번. 캐릭 무제 잘 안 주네. 19번. 오, 빙고 맞췄다, 여기서. 개격. 리오. 아, 오, 야, 또 받았어, 또 받았어. 야, 리온이 무제한이 있어서 또 3개 더 받았다, 공짜로. 대박. 끝날라고 하면 계속 리필되네. 몬스터고. 끝날라 하면 자꾸 리필되냐? 32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까봤고요. 이건 PC방 가서 제가 5시간 채워야지 540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 74개 됐네. 와우. 야, 이게 다 새로 얻은 거지. 이게 다 새로 얻은 거잖아, 맞지? 다 무제한 얻어야 돼. 윤다오, 데브, 타키정, 카이, 금첸 무제한 얻어야 됩니다. 수박펭귄도 무제한 얻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뭐 여러분들도 일단 먼저 집에서 5시간 채우시고 이거 받으시고 위에 누적 플레이타임 있거든요. 그거 받으시고 PC방 가서 5시간 해갖고 받으신 다음에 재료랑 예, 뭐 캐릭 무제한 같은 거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번에 제가 한 600개 정도 모아가지고 유튜브 레전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출석 체크도 하셔가지고 농보석 많이 받으세요. 10개씩 또 드네요. 중간중간에 10개 마지막 날은 많이 줄 것 같아요. 아, 10개밖에 안 주네 최대. 근데 이거 뭐 다 미션 성공하면 이것도 계속 꽤 되겠다, 맞죠?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2만 구독 돌파 감사합니다. 땡큐. 다음 판매는